좀 뒤로 뒤로. 나도 나지만 우리 릴리도 오늘 파이팅 해야겠구만. 그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재밌으신 거? 그게 좀 부러워요. 내가 재밌어 보여요? 네네. 즐거워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방송하면 재미가 없니? 그러니까 사실 막 오디오 채운다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방송하는 이유가 뭐야? 근데 뭔가 딱 반반이요. 즐겁고 힘들어요. 모든 일이 그러겠지 뭐. 회사 생활도 네, 마찬가지고. 네네. 그럼에도 계속 하는 이유는? 즐거움이 더 커서? 네. 그래. 아 근데 품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막 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사실 품이 거 엄청 커. 아 그래요? 어 나는 프로고. 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잖아. 네. 이 사람들이 별풍선 쏴주고 네. 내 광고 봐주고 네. 그걸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회사 유지하잖아. 네. 그만큼 해야 되는 거고. 좀 그런 것 같아. 냉정하게 말하면 나도 역캠을 부러워해 본 적이 있거든. 네. 역캠들은 와 앉아서 진짜 편하게 돈 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네. 반대로 내 스스로한테 좀 반성했던 건 그럼 네 너도 저 역캠들처럼 몸매 관리하고 어? 자기 외모 관리하고 저 역캠들이 앉아서 3-4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멘탈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 수많은 성드립과 그 수많은 걸 이겨낼 때 너는 뭐를 했니? 너도 저런 역캠들처럼 멋진 몸매 관리와 자기 관리를 했니? 아니거든. 맨날 밤에 술 먹고 돼지대고 그러면서 너는 하지 않았으면서 왜 그들은 한 걸로 인해서 얻은 건데 왜 너는 마치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얻은 것처럼 무작정 그들을 부러워하니 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기 전에 그 사람이 했을 노력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생각해봐라. 네가 오늘 사람들이 안 봤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네가 사람이 보기에 얼만큼 노력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더라고. 간절할수록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작년이 나는 되게 안 좋았거든. 네. 근데 올해는 좀 더 좋았거든? 생각해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간절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근데 그거에는 뭐 여러가지 뭐 군대 관련한 그런 것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내 간절함 차이고 중요한 건 내년에 뭐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뭐를 하던 간에 내가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아 나 내년에 야방할게요 딱 나가서 그냥 야방한다고 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제대로 안 할 거면은 야방을 기대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만 주게 되겠지.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가 막말로 내년에 나 야방 안 해도 돼. 실방을 존나 내 마인드 있게 존나 간절하게 하면 솔직히 야방 보고 싶은 사람들도 실방이 재밌으니까 아쉽겠지만 그래도 존중해 주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너도 네가 지금 이미지가 쓰레기네 입벌군에 필요 없어. 네가 내일 당장 방송을 키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오늘 방송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내가 오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두세 시간 안에 뭘 보여줘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건 전달될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 알아? 보족 세트를 먹고 싶은 간절함이 엄청 커. 그러세. 와 맛있을 것 같아. 기가 막힌데요? 어? 조 실장님. 네. 이야! 기가 막힌데요?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깔끔하게. 와. 잠깐만, 오늘 그래도 밥값은 했는지 봐야겠다. 이렇게 좀만 있어봐. 어, 형님들 해주니까. 보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흔들며 임하소서 큰공 믿지. 아 우리 휘인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휘인님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휘인님 감사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흔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풍선 170개. 쿤 카이사르님도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카이사르. 감사드립니다. 이사철이 감사드리고 레벨랩도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식상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열혈라마님도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땡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레벨 마이너스 이상원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쿤 자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헝금. 어우, 저 먹읍시다. 고맙습니다. 먹어. 네, 감사합니다. 좀 먹고 이제 네, 한잔 할게요. 아이고, 우리 풍이별이 또 170개 고마워. 보조기인데 맥주라도 한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풍이별이. 아, 이게 무슨. 보조기인데 맥주라도 한잔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쿤 이재성 17. 넌 먹어도 돼. 먹어, 빨리 먹어. 지금 빨리 먹어야 한 개 더 터지면 대청사나. 빨리 먹어. 조 실장님, 네. 몇 점 드셔? 양, 어우, 양이 많네. 전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 지금 빨리 한 두 점 드셔. 빨리. 이거 해가지고 쌈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지대로 먹어야 돼. 아이고 우리 백호님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백호님. 내가 또 보여드리면서 아, 그렇지 이게 와. 마늘이랑 깔끔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나는 안 되지. 아 그래요? 떡 그 흰 떡이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보여드려 봐봐 이렇게. 큰 동리식수. 와 좋다. 식사 와,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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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기가 막히다. 이거 의자 가져와서 먹어요. 아니 가운데 말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의자 가져와서 먹어요. 요 빨간 의자 먹어. 언제 드실 수 있어요? 좀 이따 또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 초반에는 또 야 근데 여기 원할머니가 확실히 깔끔하게 오니까 방 먹방에도 이게 좋네. 껍질 먹어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게 향이 좋아. 양이 작아 보인다고? 이거 5만 원짜리요? 양 많아. 쿤 열혈라마. 아, 열혈라마님. 한 점 드시죠. 아, 한 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양 많아. 아까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죠? 네. 그렇죠. 이런 게스트 처음 봤죠? 솔직히 말해 뭐 어때요? 좀 답답하지 보고 있으면. 아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앉아봤잖아요. 네. 왜요? 아니야. 너 매력 있어 릴레야. 나 너 좋아해. 나 너 탐방 갈 때마다 막 되게 반갑더라고. 숨이 탁 막힌다고? 근데 릴리야 너는 저기 방송 한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방송이요? 일주일에 6번 개인 방송 한다고 안 했어? 네 해요. 어제도 했어요. 아 근데 너 팬 없어? 근데 이게 제가 아니 나 역대급 이런 BJ는 처음 보네. 아니 일도 없어. 진짜 왜냐면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막 그 아시죠? 이제 진결 팬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네 되니까 아니 그래도 너 혼자 개인 방송에도 이렇게 열혈들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 이제 딱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약간 진짜 그냥 정말 네. 아 그래? 네. 그래. 네. 아예 증발했어? 네네. 조희정님 그만 까세요. 너무한 거 아니냐. 아이고 조희정님이 나서주면은 저 안 까죠. 그럼 나서줘야지. 이렇게. 아이고 용봉단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3,422번째 앞으로 여기 시킬 때는 쌈 추가 좀 해야겠다. 쌈이 너무 없다 그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식사 계획 하나 있어야지 좀 먹는데 괜찮습니다. 대소비도 그렇지 그렇지 바로 좀 아 괜찮아
그치 우리 대소비더님 좀 쉬었다가 아야 빨리 먹어 나 이거 많이 금방 다시 오겠어. 아, 빨리 먹어 금방 오실 거 먹을 때 같이 먹어. 아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금방 다시 오실 거 같아. 아 빨리 식사하셔. 먹을 때는 이거 오늘 방송 그냥 편하게 먹읍시다. 근데 시상식 효과는 또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족발이 좋아요? 보쌈이 좋아요? 아, 나 반반이야. 나 반반이에요? 이렇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대소비더님 감사드립니다. 와, 이 족발 향이 팍 퍼지는데 너무 좋다. 아이 무슨 얼마나 내가 요즘에 풍력 빡 터진다고. 나는 또 요거 좋아하지. 요거 내 손이니까 내가 먹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손을 진짜 깔끔하게 오네. 새우젓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김치 이렇게 싸가지고 대소비도님 이런 식으로 족발이 족발이라뇨. 훈 열혈민건. 낚여라. 근데 일사일오가 터지면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아예 일체? 음식물이 다 금지? 야 모르겠어. 고마워. 물은 먹어. 근데 그게 폐지할까? 일사일오요? 그러니까 식사식사하게 터지면 먹고 일사일오게 터지면 쉴드하는 거 이거 폐지할까 하지 말까? 우리 방만 해도 문화가 있는데 나 가끔 조금 좀 민망하더라고. 오늘 한번 보시고 그럼. 응? 오늘 끝날 때까지 한번 보시고. 어때? 오늘은 일단 하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까지는. 그렇지. 아니, 오늘 하는 거 보고. 응가? 줄 때 받아야 된다고? 그래. 758. 758이가 엊그저께 저기 그거 맞지? 그 DK님이 올려줬는데 그 역캠 공지 탐방 8600달이 할 때 그때 아이디어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이라던데? 맞지? 네. 게시판 보니까 맞던데? 맞지? 줄게. 맞지? 고마워. 너도 사람 구실할 때가 있네. 그래 고맙다. 아이디어 그때 너 덕분에 엄청 많이 찍었어.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그때 진짜 웃기긴 했어. 역캠 40명 단체로 아파가지고. 아니 근데 다들 머리들이 훈 DK 식사기 늦었는데 요거나 드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일사이거. 다들 그때 뭐야 저기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아프다고만 썼을까? 근데 그렇게 많았어요? 쉬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날 소민님한테 다음날 연락 왔어 전화로요. 그러면서 나한테 나름대로 복수하려고 전화했나봐. 응? 그러고 봤어요. 근데 25일 크리스마스인데 누구랑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랑요. 네 그랬거든. 진짜로. 아 근데 그 어그로 좀 이용하지? 너무 이용 안 하고 착하게 해버리더라. 그것도 맞지? 여러분들 어그로 이용해야 되거든요? 너무 착하게 봤더라. 아까 대표님 보쌈도 드셨었어요? 애매하게 먹어. 족발만 드시지 않았어요? 뭐 놀려요? 아니야. 보쌈이 오늘 잘 돼가지고. 원할머니는 또 보쌈이지. 그쵸 메인인데 보쌈이. 떡으로?
너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레벨 마이너스 11. 이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자. 이거 식사식사기 그치? 어, 아이고 우리 레벨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레벨님, 레벨님 말대로 요거는 없애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터지면 어쩔 수 없지만 아, 요거 내가 먹어야지. 고맙습니다. 와! 이재성 17. 감사합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네. 이거 상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쿤 DK 없애는 거 확실한가요? 나 이렇게 터질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우 쌈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 근데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네? 아 드시는 거 보니까 아니 아까 분명히 배부르다더니 뭐 아니 보쌈인데요. 보쌈 족발인데 배불러도 먹어야죠. 어 이재성님 어 감사합니다. 맛있다. 그러니까요. 많이 먹어. 이거 아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건 주자. 제발 물이라도. 네. 예? 물 먹으라고요? 물이라도. 어. 드세요 물. 아 근데 상추 있는 거 같... 아 없나? 아, 인간적으로 막 쌈은 건들지 마. 쿤 디케이 또 터지기 전에 얼른 다 드셔주세요. 아우 디케이님 감사합니다. 어 소율님 어서 오세요. 상추에다 고추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다음부터 시킬 때 쌈 추가해요. 네. 앞으로 1414개 하지 맙시다. 등골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형님. 이거 그지 같은 거 괜히 남의 방송 걸 따라해가지고 우리 문화. 아 왜 먹어? 왜 아, 뭐, 그런 시간이 없어 지금. 아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어. 아 배부릅니다. 와. 감사합니다. 백김치가 백김치가 물이 풍이별이 음미할 때가 아닙니다. 대장 우겨 넣어도 모자릅니다. 아 진짜 없다. 끝나신 건가? 쏘지 마, 쏘지 마.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요 정도면 이제 술안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소맥이나 한 두 잔 먹지 뭐. 소맥 두 잔 먹자. 이상원이 고맙습니다. 릴리야. 네. 너 본명이 뭐니? 이정화요. 아 정화. 네. 오빠 편해? 전 되게 좋아요. 그래?